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주차의 주제는 선물 선도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그 시작되는 내용은 선물 선도 가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잠시 좀 쉬었다 가기 위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선물 선도 가격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선도 계약의 가치예요. 이것은 선도 가격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선도 계약의 가치. 요 다음 얘기를 잠깐 먼저 할게요. 이거는 선물 계약의 가치. 선물 가격과 선물 계약의 가치는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얘기입니다. 선물 계약은 계약할 당시에 선물이건 선도건, futures건, forward건, 계약을 할 당시에 선물 계약, 선도 계약의 가치는 항상 제로입니다. 둘이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물 계약이건 선도 계약이건 계약을 할 당시의 가치는 다 제로다. 다 제로예요. 그런데 선물 계약에서는 매일매일 뭘 한다고 그랬죠? 매일매일 일일 정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Marking to market. Daily settlement. 그죠? 기억나시죠? 매일매일 일일 정산을 함으로 인해서 선물 계약의 가치를 항상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누가 선물 계약의 가치는 얼마냐? 계약할 때 제로고 매일매일 일일 정산을 하니까 계속 제로입니다. 선물 계약의 가치는? 선물 가격과는 다른 얘기라고 했어요. 자, 선도 가격의 가치는? 선도 가격의 가치는 계약할 당시에는 제로인데 매일매일 선도 계약에서는 일일 정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일일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선도 계약의 가치는 계약할 당시 이니셜 포인트에는 제로인데 만기일까지 일일 정산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다 보니까 선도 계약의 가치가 조금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선물 계약의 가치는 일일 정산에 의해서 항상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선도 계약, forward 계약의 가치는, forward 계약의 가치는 일일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비록 계약할 때에는 제로지만, 만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제로가 아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냐? 롱 포지션을 취한 사람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숏 포지션을 취한 사람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K는 계약할 당시에 약속했던 선도 가격입니다. 이게 K도 선도 가격, F0도 선도 가격인데, K는 계약할 당시의 선도 가격이에요. F0은 매일매일 바뀌는 선도 가격입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선도 가격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으로 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왔는데 그 다음 날은 선도 가격이 90으로 떨어졌어요. 만약에 이게 선물 가격이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100에 사기로 난 계약을 했는데 일일 정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물 가격이 9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 증거금 계좌에서 그 차이만큼, 10만큼 빠져나가죠?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물 계약의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선도 계약에서는 그런 일일 정산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취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계약했던 K보다 오늘 F0 값이 떨어지면 나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선물에서는. 손해였죠.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 계약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날에 선도 가격, 선물 가격이 올라갈 때 돈이 들어오고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가 K에서 F제로를 빼주는 게 아니라 F제로에서 K를 빼주는 이유입니다. 일률정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건 오늘의 선도 가격이에요. 내가 샀던, 계약했던 시점에서의 선도 가격이고, 그거보다 올라갈 때 내 계좌에 일률정산에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만큼 일률정산하면 이만큼 차이만큼 롱 포지션을 취한 선도 계약 거래자에게는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의 현재 가치. 그것의 현재 가치가 바로 선도 계약의 가치다. 이건 롱 포지션을 취한 사람의 경우고, 숏 포지션은 그 반대가 되겠죠. 오케이? 자, 정리를 할게요. 지금 그 설명한 거. 선물 계약은, 선물 계약이건 선도 계약이건 이니셜리 계약할 당시에 선물 선도 계약의 가치는 모두 제로다. 선물 계약에서는 매일매일 일률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물 계약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로로 만들었다. 그런데 선도 계약에서는 매일매일 일률정산이 없기 때문에 선도 계약의 가치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다. 그게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케이? Since there is no marking to market, 일률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the value of forward contract, 선도 계약의 가치는 could be positive, negative,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다. 아시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F0가 K보다 크면은 선도 계약의 가치가 롱 포지션 홀더로서 양인 거고, 만약에 F0가 K보다 작으면 선도 계약의 가치가 음인 게 되겠죠. 숏은, 숏 포지션 홀더는 반대가 되고. 자, 그게 선도 계약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시 이제 선물 선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자, 기본 가격이 뭐라 그랬죠? 선물 가격은, 선도 가격은 뭐라 그랬죠? F0는 S0 곱하기 1 플러스 R의 만기까지의 기간. 이게 기본 가격이라고 그랬죠. 등식이 깨지면 아비트라지 기회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연속 복리를 허용해서 다시 쓰면 ERT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럴 때 이 F0는 선도 가격일 수도 있고 선물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forward price일 수도 있고 future price일 수도 있어요. 그 차이를 안 줬어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무에서는. 실제에서는 usually, 실제로도 별로 차이 없어요. 실제로도 별로 차이 없어요. forward랑 future랑 별로 차이 없어요. 실제로 forward price, future price 비슷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forward future가 계약이 똑같은 게 아닌데 이론적으로 조금 차이는 없느냐? 이론적으로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이론적으로 선물 가격과 forward price랑 future price랑 이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여기서 조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일단 선도 계약과 선물 계약의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 계약에서는 일률정산을 하고 선도 계약에서는 일률정산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선도 가격과 선물 가격의 미미한 차이를 이론적으로는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금리랑 기초자산과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선물 가격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선도 가격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어요.